김대중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최초의 노벨상을 안겨주신 지 18회가 흘렀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지는 9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대통령의 위대함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뚜렷해집니다. 18년 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둘째는 인권, 셋째는 평화를 위한 평생의 헌신과 업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존재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당대 권력에 의한 숱한 죽음의 고비와 투옥, 망명과 연금, 억압과 해유에 결코 무릎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은 늘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투쟁하시다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개최를 실현하셨습니다. 14회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대 완전실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인권신장과 평등의 실천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생애를 바쳐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선구적 정책을 잇따라 펼치셨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국무총리를 지명하셨고 여성부를 신설하셨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제를 도입했으며 공적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정립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구상은 현실보다 수십 년이나 앞섰습니다. 대통령님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입후보하셔서 그 원대한 구상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4대국 안전보장과 남북한의 4대국 교차승인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3단계 통일론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제시한 최초의 본격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구상은 2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남북한이 드디어 유엔에 동시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련과 수교한 것은 1990년이었고 중국과 수교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의 구상대로 4강 교차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많은 불안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침내 취임 2년 후인 2000년 조국 분단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금강산 관광 개시,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개성공단 건설 합의 같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처음으로 궤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 응축된 햇볕 정책은 그렇게 햇볕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과 업적은 노무현 정부로 계승됐고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누가 저희에게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을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존재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국내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고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나는 역사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친 대로 온 힘을 바쳐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생각도 김대중 대통령과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을 모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영원을 이어가게 이 자리에서 다짐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